네, 올해 우리 박인우 군의 아일랜드 프로젝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일랜드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거창해 보이지만 그냥 네. 섬 투어 같은 섬투어죠. 느낌이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금도 네. 갔다 오면서 아, 우리나라에 이제 모르던 좋은 곳이 많구나. 근데 이거를 뭔가 본인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게 되면은 가기 힘들잖아요. 아, 힘들죠. 네. 그래서 그냥 뽑기로 하자. 아, 뽑기로 뽑은 데를 가자. 그래갖고 섬을 우리나라, 다 이렇게 네. 써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그쵸. 딱 뽑아. 섬만 있는 건 아니고 아, 우리나라에 그, 그냥 기본 시군은 다 있고요. 아. 그게 한 180몇 개 정도 돼요. 그래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섬을 제가 그렇게 하면 이제 섬 같은 데 못 가게 되니까 아. 행정구역의 행정구역 자체가 섬인 거는 그렇게 안 하고 거제나 아. 완도 같은 건 애초에 거제군, 네, 완도군 이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애초에 무슨 그런 고금도 같은 거는 이제 완도군 고금면이거든요. 이런 건 이제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섬 크기 순서대로 한 30개 정도 아. 추가해서 이제 뽑아서 가는 국내 여행 프로젝트를 한번 네. 해볼까 합니다. 맛있는 거 제일 많은 섬은 여의도 아닐까요? 여의도요. 여의도 뽑으면 참 좋겠지만 여의도는 아쉽게도 보기 어려워요. 서울은 일단 제일. 예, 제... 여의도 맛있는 거 진짜 많죠. 아, 여의도 뽑으면 좋겠네. 강화도도 한번 갔었는데. 강화도요. 네. 네. 작년 초에 갔구나. 괜찮아요. 네, 강화는 뭐 사실 관광객들을 위한 맛집들이 네.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 근데 고금도는 진짜 접근성도 그렇고 크기도 작고 이러니까 뭐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없죠. 아예 없어요. 아예. 없죠. 네. 그냥 간혹 낚시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을 네. 위한 그 몇 개의 숙박 없어. 네, 그래서 뭐 고구마의 어원이 네. 고금도에서 처음으로 있답니다. 이제 네. 네, 고구마를 재배해서 고금마 해서 네. 고구마가 됐다는 고금도에서 난 마. 네, 그렇죠. 그래서 고금마가 네. 고구마가 됐다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인데 꽤나 신빙성 있는 설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런 걸 알게 되는 게 굉장히 이 뽑기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재밌게 잘 뽑으면서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다 이렇게 기록해갖고 네. 뭐 유튜브에다 올리시면 네, 좋네요. 준비 중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그 빡센데 생각보다 빡세요. 국내 여행 2박 3일 한 달에 한 번 이거 상당히 돈과 시간과 네. 의지가 네. 많이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네, 고금도가 차로 6시간 걸려요. 6시간 갔죠. 아, 그 12시간. 네. 반 하루에 반은 날아가고. 그렇죠. 기름값 12만 원. 그리고 통행료 한 4만 원. 그래서 이게 교통비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 들었어요. 네. 이게 싼 게 아니구나. 그럼요. 총 여행 경비가 2인 기준 한 60만 원 정도. 일단 잠자고 먹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건 멀어서 그렇고 네. 보통은 한 40 정도 선이면 될 것 같아요. 40만 원대. 40도 뭐 싼 건 아닌데. 싼 건 아니죠. 그게 해외여행보다 싸니까. 네, 아, 그렇죠. 네, 여러분 국내에도 좋은 데 많습니다. 올해는 뭔가 구석구석 안 가본 데도 가보시고 좋은 경험 많이 하는 한 해 보내시고요. 네. 자, 오늘 저희는 2020년 첫 촬영입니다. 이거 사실 올라가는 거는 뭐 좀 이따가 올라가겠지만 저희는 이제 2020년 처음으로 이제 나이 먹고 한 살 네. 나이 더 먹고 만나서 하는 첫 촬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월 2일이고요. 네. 날씨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자, 팬더 커스텀샵 2016 리미티드 에디션 199 스페셜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랠릭을 오늘 리뷰를 해볼 건데 오늘 이제 팬더 커스텀샵을 5개 연속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팬더 커샵 시리즈 뭐 5개 연속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죠. 저는 선생님은 좋습니다. 선생님은 좋죠. 네, 저니맨 랠릭 시리얼 넘버 CZ53867 하나, 네. CZ53867 하나. 우리가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하게 되는 이제 다섯 개를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가격 권속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696만 1000원. 물론 할인 가격은 522만 원인데 일단 권속가 여러분들 알아야 재밌으니까. 두 번째 시간에는 커스텀샵 2017 남 리미티드 에디션. 5일 노케. 네, 5일 노케 랠릭입니다. 요거는 536만원에 할인가 473,000원. 생각보다 싸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2017 남 리미티드 에디션 1951 노케 역시 헤비 랠릭입니다. 요게 조금 비싸요. 624,000원 할인가 457만 8,000원.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타임머신입니다. 커샵 2017 타임머신 1960 스트라토캐스터 랠릭. 요게 609만 9,000원, 463만 5,000원. 다음은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2018 타임머신 1958 스트라토캐스터 헤비 랠릭
요게 좀 비싸네요. 736만 1000원에 할인가 559만 4000원. 근데 지금 할인가 기준으로는 다 400만원에서 500만원대 중반대 정도까지니까 사실 최근에 워낙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깁스카샵들도 많이 보고 이래가지고 한 4,500이면은 예. 야 커스텀샵 치고 되게 싼데?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기타 리뷰를 오래 하면은 예. 이 가격 기준 자체가 망가지는 것 같아요. 예. 어차피 내가 살 거 아니고 예. 돈 많은 사람 누가 사겠지라고 예. 생각하니까 가격을 너무 이렇게 뭔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정말 비싼 가격이지만 최근에 다른 타 브랜드의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예. 커스텀샵 가격들에 비하면 용인 가능한 수준이야. 용인 가능한 수준. 거의 고금도 가격이네. 야, 이나.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는 전임에는요. 2019년도에 저희가 전임에는 하나 했었어요. 네, 2019년 3월 11일에 했던 전임에니 이제 팬더 커스텀샵 2018 타임머신 1964 스트라토캐스터 전임엔 랠릭이었는데 여기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 모델이었잖아요. 여기 선생님이 조금 가성비 있다. 네, 조금. 네. 아주 조금. 네. 그리고 저는 팬더식 고추장 계란밥에서 9.0, 9.0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고추장 계란밥이라는 거는 약간 고소하면서 매콤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요놈 픽업이 그런 것 같은데요. 요놈 픽업은 이제 요거보다 더 매콤한 네. 쪽으로 약간 네, 네. 포커스를 맞춘 네. 그런 사운드일 것 같은데 스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격 696만 1000원, 건소가에 할인가 522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 98.5cm, 무게는 3.35kg, 두께는 43+2mm, 79mm 12프렛 뒷드레를 가지고 있고요. 바디는 엘더 플레임 AAA 메이플 59 에스콰이어 C쉐입 넥입니다. 그 다음에 지판에는 이 뒤쪽에 무늬가 상당히 뭔가 이 랠링이 예쁘게 됐네요. 네, 지판은 로즈우드 AAA 그레이드 9mm가 두툼하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지판 공률은 9.5인치 241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25.5인치고요. 네. 그 다음에 프렛이 몇 프렛까지 있죠? 21. 21까지 있네요. 21. 네. 네. 이게 픽업이 핸드와이어드 엔초 포블라노 스트렛인데 네. 이 엔초 포블라노가 포블라노가 굉장히 매우면서도 깊은 맛을 가지고 있는 칠리의 한 종류라고 해요. 아, 고추. 네, 멕시칸 칠리의 한 종류고 포블라노. 그 다음에 엔초는 그 포블라노를 익힌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청양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아, 그런 거. 뭐 요런 우리나라로 보자면 뭐 그런 개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뭐 매운, 매콤하고 깊은 맛을 내는 그런 픽업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네, 엔초 포블라노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싱싱싱이죠. 원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 그리즈 버킷 컨트롤. 그래서 톤 손실이 없고요. 브릿지는 6포인트 아메리칸 빈티지 스트랩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이맨이라는 뜻이 뭐 나왔으니까 또 설명을 드리자면 도제 시스템의 그 중간급을 이제 네. 전이맨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프렌티스 시스템에서 이제 처음으로 도제로 들어가서 돈 못 받고 그냥 허드렌이라는 게 어프렌티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기능공이 돼서 네, 이제 돈도 좀 받고 그리고 막 너는 이제 저 사부한테 가서도 뭐 한 달 배우고 와 저기 가서도 한 달 배우고 와 이래갖고 이제 전임엔이라고 해서 마스터가 되기 직전 단계 기능공으로서 이제 인정받기 시작한 단계가 이제 전임엔 단계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마스터가 되는데 이 전임엔이라는 뜻이 그 중간 단계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역량이 뛰어나서 굉장히 이 팀 저 팀으로 이적을 많이 다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네 그런 운동선수를 또 전임엔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전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이제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이제 팬더 튜닝을 보고요. 네. 일단 지금 5단부터 듣고 있네요. 매콤한 것 같아요. 아, 확 오네요 여기서. 사운드죠. 2단 자 1단입니다. 굿. 저는 어떤 느낌인가 하면 그냥 무작정 매콤하기만 한 느낌이 아니고 되게 맛있게 매운 깊은 맛의 태양초 고추장 같은 예. 느낌이잖아요. 네, 좀 진득한 맛이 있는 그런 매운맛입니다. 마샬한테 잘 어울려요. 이게 땡땡 이게 참 굉장히 기분 좋은 어택감을 가지고 있죠.
그 비닐을 구겨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 고양이 많은 나라 일본 같은 데서 이렇게 그 비닐을 자꾸 고양이가 뜯으니까 쓰레기 비닐을 뜯으니까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래서 못 듣게 매콤하게 발라놓은데요. 그걸. 아 그래요? 네, 매콤한 비닐을 매콤 비닐 고양이가 뜯을 수 없는 매콤 비닐 아 괜찮네요. 어우 좋다 이거 진짜. 아. 이게 아 그렇군요. 어,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고양이가 뜯을 수 없는. 이제 최근에 이제 더블캣이라는 모델이 또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듀젠버그가 자꾸 이제 팬더를 이제 막 이겨 먹으려고 하니까 고양이가 뜯을 수 없는 비닐을 준비했어요. 네. 팬더의 레드락이고요. 좋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멋지네요. 마샬 게인으로 해갖고 뭐. 기타가 너무 브루스 기타가 그럼 개인 8인데 이렇게 먹은 거예요. 예. 아, 자 그럼 좋다. 크림 메이킹 한번 해볼게요. 리볼브랑 딜레나 코러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팬더 앰프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2단. 좋다. 자, 여기 레드락. 이게 좋아요. 사운드가 생각보다 하이가 막 그렇게 네. 엄청 쏘거나 많거나 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들 쪽에 그 딱 먹었을 때 이 매운맛이 캡사이신처럼 휘발되는 매운맛이 아니고 저 밑에서부터 쑥 올라오는 그런 매운맛 있잖아요. 되게 맞아, 막 맞아. 좋다 이런 네. 느낌의 그런 사운드였어요. 네. 얼큰한 느낌. 그렇죠. 되게 한국적인 매운맛. 자 그럼 바로 블루스에 묻혀서 한번 신나게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우 신난다. 굿. 아우 좋습니다. 간만에 뭔가 이런 후끈한 느낌의 팬더를 보게 됐네요. 자, 이게 확실히 다른 어떤 뭐 커스텀 샵들이랑 그 사운드의 어떤 기조나 영역이 조금 다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초 포블라노 픽업 세트의 그런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자,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고추를 이용한 양념이 되게 많은데 뭐 이름은 엔초 포블라노라 그래갖고 멕시코 고추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습니다. 팬더 순창 고추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엔초가 아니고 태양초 아니면 태양초 포블라노 이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아주. 아 좋네요. 맛있게 깊게 우러나는 매운맛.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고양이가 찢을 수 없는 비닐이라는 데서 그 뉴젠버그와의 어떤 그런 이 다툼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뉴젠버그 아직 좀 이르다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러요. 네, 아직 좀 이르다. 뭔가 확실히 팬더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유의 영역과 또 커스텀샵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D가 G나 F보다 빨리 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또 고양이가 찢을 수 없는 비닐도 있지 않나. 커스텀샵의 C는 D보다 빨리 옵니다. 미치겠네 진짜. 그렇군요. 아 좋다. 아 커스텀샵의 C는 D보다 빨리 옵니다. 이야 뭐 올해 한 줄 평이 또 나온 거 아닌가? 아 알파벳 놀이 재밌네. 야, 재밌네요. 아 재밌어요. 좋습니다. 자, 야 기가 막혔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멋진 사운드, 멋진 한 줄평까지 들어봤고요. 네. 선물 드릴게요. 이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500만 원이 넘는데. 그렇죠. 네. 지금 요거는 어차피 저희 그 탑기어 후보에도 올라가지도 못하는 기어라. 근데 다음번 로켓스터는 400만원대니까 한번 올라갈 수는 있죠. 있을 것 같아요. 점수 몇 대면? 9.9점. 네 그렇습니다. 99에요 99. 이게 아무래도 저는 사운드가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될까 풍성하고 풍성하고 찌를 때 찔러요. 네 그렇죠. 가진 게 많은 사운드. 그렇습니다. 부잣집 그런 사운드가 좀 느껴져서 거기다가 후끈한 한방까지 있는 엔초 포블라노 팬더 순창 고추장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 리미티드로 갑니다. 남 리미티드, 남초 리미티드, 1951 노케 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커스텀샵 중에 하나죠. 네 노케를 랠릭과 헤비랠릭으로 2시간 연속으로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확실히 노케는 좀 헤비랠릭 갖고 싶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장작 같은 네. 거 노케를 만약에 조금 랠릭 갖고 이렇게 들고 무대에서 치잖아요. 한 10m만 떨어져 있어도 새 걸로 보여요. 맞아요. 네. 저게 멀리서도 좀 사갔네 느낌이 들려면 헤비랠릭이 확 가야 돼. 그래 생각하면 로리 갤러거 거는 실제로 보면은 쓰레기라는 얘기. 쓰레기. 멀리서 봐도 그 지경이면은 가까이서 보면 쓰레기라는 얘기죠. 갑자기 네 급격하게 디스를 당한 로리 갤러거에게 애들한테서 의문의 디스를 네 의문의 일패. 자 다음 시간에 저희 어차피 이게 헤비랠릭이나 랠릭이 한 50만 원 차이 나거든요. 저희 다음 시간 두 개 같이 놓고 일단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랠릭부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는 새해 첫 리뷰 아주 즐거웠습니다. 2016 리미티드 에디션 1959 스페셜 스트라토캐스터 전임앤 랠리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2시간 연속으로 노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구독 꾹! 좋아요 꾹!